안녕하세요, 라이프송 여러분들. 라이프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요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여호수아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절 말씀은 계속되는 그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내용, 그리고 여호수아 2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인사와 죽음 포함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22장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세 지파가 자기 땅으로 돌아감. 그때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의 사람들을 모두 모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모든 일에 복종했소. 그리고 여러분은 나의 모든 명령에도 복종했소.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형제를 저버리지 않았소.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을 잘 지켰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소. 이제 주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땅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소.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준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소.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섬기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바산 땅을 므낫세 동쪽 지파에게 주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쪽의 땅을 므낫세 서쪽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여러분은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철과 많은 옷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또한 적에게 빼앗은 물건도 많이 가지고 가서 그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의 백성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실로를 떠나 길르앗으로 돌아갔습니다. 길르앗은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는 가나안 땅의 요단강에서 가까운 그릴롯으로 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보기에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때 실로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요단강 쪽 가나안의 경계인 그릴롯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싸우려고 실로로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의 백성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실로에 있는 열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길르앗으로 가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이와 같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여러분은 오늘날 여호와를 떠나 여러분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범죄하려 하시오. 부올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시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아직도 괴로움을 겪고 있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병들게 하셨소. 그런데도 여러분은 똑같은 일을 하려 하오. 여러분은 여호와께 등을 돌릴 작정이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을 작정이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실 것이요. 여러분의 땅은 깨끗하지 못한 땅이요. 그러니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땅으로 건너오시오. 여러분은 우리들의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도 좋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는 다른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일은 하지 마시오. 또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일도 하지 마시오. 세라의 증손인 아가는 여호와께 완전히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고 범죄하였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벌을 받았소. 아간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 사람 하나뿐이겠소.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의 백성이 이스라엘 지파의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십니다. 또 이스라엘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일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를 살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단을 쌓은 일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것이라면 벌을 주십시오. 그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나 곡식제사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한 것이라면 여호와께서 친히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훗날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소?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저쪽 땅을 주셨소. 요단강은 당신들 르우벤과 갓사람과 우리를 가르는 경계선이니 당신들은 이곳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 없소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이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자손이 못하게 할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을 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생각으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 쌓은 것입니다. 이 제단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의 뒤를 이을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 드린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은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에게 만약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자손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제단과 똑같은 제단입니다. 우리는 그 제단을 다른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단은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증거가 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쌓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등을 돌려 범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나 곡식제사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다른 10명의 지도자들이 이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동쪽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또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그리고 나서 비느하스와 다른 지도자들은 길르앗에 있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사람들을 떠나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만족하게 여기며 여호와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르우벤과 가세 백성들이 사는 땅에 가서 그들을 공격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르우벤과 가세 백성은 그 제단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증거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사 23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수아는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매우 늙었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적을 향해 하신 일을 보았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소. 보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파들에게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곳,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정복한 나라를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쫓아내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약속하셨소. 힘을 내시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써있는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주의하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소.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소.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마시오.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예배드리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따라야 하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크고 강한 여러 나라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셨소. 어떤 나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었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적군 1,000명을 이길 수 있었소.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적을 쫓아주시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하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이오. 그들은 등을 내려치는 채찍이나 눈을 찌르는 가시와 같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오. 보시오, 이제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을 때가 되었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소. 여호와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소.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해로운 일들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준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도 있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화를 내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요. 24장.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전에 너의 조상은 유프라데스 강 저쪽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나오게 했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게 했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었다. 나는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는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나는 세일 산악지대를 에서에게 주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후에 나는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로 보내어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이집트에서 일어나도록 하여 그들을 치고 너의 백성을 인도해 내었다. 내가 너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후 너의 조상은 홍해에 이르렀고 전차와 말을 탄 이집트 사람들이 너의 조상들을 쫓아왔다. 그러자 백성들은 나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고 나는 너의 조상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잊게 하였다. 그리고 바닷물로 이집트 사람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군대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한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았다. 그 후에 나는 너희를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였는데 그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었다. 그들은 너희와 싸웠으나 나는 너희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였고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발람은 오히려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했다. 발람은 너희를 여러 번 축복했다. 나는 너희를 발락에게서 구해주었다. 그 후에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고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너희와 맞서 싸웠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도 너희와 맞서 싸웠지만 나는 그들 모두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군대가 앞으로 전진하였을 때 나는 너희들 앞에 왕벌들을 보내어 너희가 이르기 전에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래서 너희는 칼과 활을 쓰지 않고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나 여호와이다.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제 너희는 그 땅과 그 성에 살고 있고 너희가 심지도 않은 그 땅의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유프라데스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소.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데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소.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짓는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여러분에게 큰 괴로움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뒤에라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린다면 여러분을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요. 그러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주님을 선택했소.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이 될 것이요.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시오.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백성이 지켜야 할 가르침으로 삼았습니다. 이 일은 세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에 있던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을 보시오. 이 돌은 우리가 오늘 한 일에 대해 증거가 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이 돌은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나게 해줄 것이오. 이 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오. 여호수아의 죽음. 그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딤나세라에 있는 그의 땅에 묻었습니다. 딤나세라는 가하스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땅으로 돌아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왔을 때 요셉의 뼈도 함께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어주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땅이었습니다.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은 그 딸을 금 100개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요셉의 자손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기브아에 묻었습니다. 기브아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받은 땅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사사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내일은 1장부터 6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